헤이즈, 모진 풍파를 거쳐 완성한 볼린 가을과 그리움. 약 1년 만에 돌아온 헤이즈는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계절과 소재를 내세웠다. 다만 잘 어울린다는 것이 만들기 쉬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야 앨범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풍파는 헤이즈의 앨범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헤이즈는 6일 9번째 미니 앨범 볼린 6, 팔린 6, 1 발표하고 가요계에 컴백한다. 지난해 12월 발매한 데스 투 윈터 이후 약 1년 만에 공개하는 새 앨범이다. 앨범 발매를 앞둔 헤이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라운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항상 앨범을 낸다는 건 떨리고 설레고 감사하다는 헤이즈는 새 앨범 발매를 앞둔 소감과 함께 인터뷰를 시작했다. 1년 가까이 혼자 작업실에서 쓰고 듣고 모니터링한 곡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진심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떨리기도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풍파도 겪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계절의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드려요. 헤이즈가 말한 혼자만의 풍파란 무엇일까? 이는 결국 더 나은 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었다. 특히 가사에 많은 공을 들인다고 밝힌 헤이즈는 적당한 선에서 고민을 멈추고 나오게 됐다고 털어놨다. 제 안에서 의심과 확신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들었을 때는 괜찮다 싶다가도 내일 들으면 진짜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노래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항상 반복돼요. 특히 가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조금 더 공감할 만한 표현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수정을 많이 해요. 편곡적으로도 고민이 많아요. 다 완성을 하고도 부족하지 않나 싶을 때가 있는데 적정선에서 멈추고 나오게 됐어요. 동명의 타이틀곡은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풋풋하고 미숙했던 사랑에 빗대어 풀어낸 곡이다. 헤이즈는 타이틀곡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풍파였다며 폴린을 소개했다. 타이틀곡에 대한 의견이 다 달랐어요. 하나로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에 있던 데모곡을 들었는데 폴린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제안해 주셔서 다 함께 들었는데 만장일치로 정해졌어요. 메시지나 곡의 분위기도 좋고 지금까지 써왔던 곡들을 앨범에 담을 수 있어서 타이틀곡으로 하게 됐어요. 자극적인 멜로디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하고 헤어짐의 무게를 알게 되고 관계의 적당함에 대해 배우게 되는 메시지가 좋았어요. 연인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유수의 히트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헤이즈지만 타이틀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폴린은 가수 비아이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다. 헤이즈는 가이드를 들었을 때의 감정이 좋았다. 면서도 녹음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강렬하고 파워풀한 곡을 쓰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성적이고 순수한 감성을 풀어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가이드를 들었을 때 감정이 좋았어요. 선정까지는 술술 풀렸는데 녹음 과정에서 풍파가 있었어요. 가이드를 들었을 때의 감정선을 해치지 않기 위해 톤을 잡는 것부터 표현하는 데까지 공들였어요. 녹음하는 데 가장 긴 시간이 걸렸던 곡이에요. 타이틀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헤이즈는 연주곡 노벤버상을 제외한 수록곡 5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여전히 싱어송라이터다운 면모를 자랑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을 엮는 키워드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모인 7트랙은 유기적으로 전개되며 진한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가을이라는 계절과 잘 맞아떨어지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헤이즈는 감사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고 가을과 어우러지는 이번 앨범에 대해 밝혔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에요. 타이틀곡이 정해지고 나서 제가 써두었던 곡들을 그리움이라는 메시지로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을이라는 계절이 왔어요.
만약 여름이었다면 이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움이라는 키워드가 가을과 어울린다고도 생각했어요. 가을은 낭만적인 계절이지만 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계절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묵은 그리움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았어요. 헤이즈가 말하는 그리움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헤이즈는 다양한 그리움을 생각했다면서도 자신이 생각한 그리움의 대상을 설명했다. 동시에 지금도 미래에는 그리워질 순간이라며 그리움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살면서 다양한 그리움이 쌓이는데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떠올랐어요. 노골적으로 가사에 녹이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지금보다 순수하게 사랑에 임했던 시절도 떠올랐어요. 제가 떠나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를 지나간 사람도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과 대상을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워진다는 건 변했다는 뜻인데 그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지나간 순간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을 놓치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미래에는 그리워질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듣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헤이즈는 이러한 그리움을 더욱 진솔하고 온전히 전하기 위해 이번 앨범에 피처링을 전혀 쓰지 않았다. 두 번 트랙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이니까의 경우 피처링을 염두에 두고 비워두기도 했지만 결국 피처링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채우기도 했다. 피처링이 없는데 이런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그리움과 제 이야기를 온전히 들려드리는 과정에서 진솔하게 다가가려면 저 혼자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이니까는 2절을 비워두었는데 타이틀곡이 정해지고 뒤를 채웠어요. 피처링이 있으면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혼자 부르는 게 더 메시지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처링을 염두에 뒀다가 혼자 부르게 된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이니까는 헤이즈가 첫사랑을 떠올리며 쓴 곡이다. 과거에도 자신의 경험을 노래에 녹여낸 헤이즈는 첫사랑이 자신에게 준 영향을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제 모습이 되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을 줬고 콕 집어서 말하면 첫사랑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취향,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생각하며 나는 나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쓴 곡이에요. 이번 앨범을 만들 때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보다는 듣는 사람 나름의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이니까는 그 첫사랑이 듣는다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헤이즈는 독보적인 음악성으로 발표하는 노래마다 차트 상위권에 안착시키는 가요계의 대표적인 음원 퀸이다. 헤이즈가 대단한 점은 그 노래들이 잠깐의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는다는 점이다. 헤이즈는 정말 감사하다면서도 늘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말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이 정도로 각인될 수 있는 곡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저만의 걱정이 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과 저와 시대적 배경이 잘 맞아떨어진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곡을 쓰고 있어요. 너무 의식하면 앨범을 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헤이즈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호불호가 심한 곡은 2020년 발매한 빙글빙글이다. 헤이즈는 여전히 작곡가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노래가 항상 비슷하다는 피드백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스스로 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곡을 받아서 시도했던 거예요. 피드백을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명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빙글빙글을 계기로 나다운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데모를 들었을 때는 좋은 노래였는데 여전히 작곡가분들께는 죄송해요.
다른 가수가 불렀다면 더 잘 됐을 수도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헤이즈는 앞으로 댄스곡은 없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렇게까지 장문의 진심어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DM으로도 많이 받았고 당시에 라디오를 진행했는데 팬분들께 손편지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제 음악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 댄스곡은 없지 않을까요? 팬분들이 원하시는 감성 안에서 사운드와 소재의 변화를 주며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2014년 데뷔한 헤이즈는 어느새 데뷔 10주년을 맞이했다. 막연하게 가수가 됐다는 헤이즈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자신의 음악을 꾸준히 사랑해 준 팬들에게 가장 큰 감사를 전했다. 어떻게 가수가 되는지 몰랐던 시기에 아주 좋은 기회로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가게 돼서 막연히 가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상상할 수 없던 길이 펼쳐진 것 같아요. 10년 동안 겁도 많고 서투른 제 자신의 새 채찍질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있어 점점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에 저에게 고맙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이즈의 음악을 들어주고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